12월 24일 토요일. 안녕 첼. 길은 어디 있어요? 술 좀 사라고 시켰지. 여기 술을 꺼내 마셔봤자 우리 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왕 돈을 쓴다면 더 다양한 종류의 술을 준비하자고. 우리 셋, 걔, 가슴 큰 애 커. 길이 제이미를 초대했고, 도로시까지. 얼마든지 더 초대해. 난 사무실에 있을게. 빠빠빠빠빤. 응? 누구세요? 이제 와서 또 새 캐릭터가 나와? 하긴 뭐 계속 나오겠지. 아테나 컨벤션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종이에 대강 써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술 한잔 주세요. 브렌티니 한 잔. 고마워요. 성함이 코스프레 중이거든요. 벨라입니다. 에센티아. 그렇다고 치죠. 이크. 올해만 6개의 다른 게임 회사에서 세 종류의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된 고전 컬트 게임이요? 그거요. 뭔 게임이야 대체? 알렉스 코스프레 중인 친구죠. 당신 뒤에 여자애가 한 명 있어요. 안나그램 아니냐? 얘 코스프레 한 거 아니야? 아님 말고. 단발에 검은색 세일러복에 팔이 하나 없고 스커트 안에 바지를 입고 있네요. 안나그램. 플러피드림 한 잔 마시고 나가야겠네요. 벨라에게 플러피 드림 한 잔. 여기요. 친구분 내버려둬도 돼요? 자판기랑 잡담하니까요. 아, 젠장. 보스, 디디, R&B. 지금 가고 있어. 전에 80년대 R&B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전기 충격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남자 전기 충격 당했는데? 하. 오, 세상에. 자판기에 달린 전기 충격기는 엄청 약하니까요. 최소한 이번엔 프랑스, 벨기에의 만화 논쟁은 아니었네. 검은 세일러보. 치마 속에 바지라고? 안나그램. 어서오세요, 바랄라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드로시. 안녕, 자기야, 서있다. 안나그램. 괜찮은 거야? 그냥 이 주변을 방어하고 있었어.
한잔만들어줄까?슈가러쉬한잔.저번에기분풀려고마시는게따로있다고하지않던가?저거,아,까먹었다,씨.프린지비버였나?아닌데.플러피드림인가?와,기억안난다.블리딩제인이었나?블리딩제인맞나?씨.아,기억안나.코발트벨벳이었나?아,씨.다시보기해야되나?코발트벨벳이나블리딩제인둘중에하나였던것같은데?코발트벨벳인가?기억안난다.그래.비슷한대사가있었긴했어.아씨,이거아닌것같은데.두분이틀렸다는걸알았지도못했어?그지가지구나내가.소다는맛있게마셨어?도움은됐어?얘기자체는여러번한것같아.그럼됐어.너는슬프보였고그정도만알아도난충분해.죽음에대해서내도를표할게.릴님이죽음이라는개념을정말이해할수있는거야?어느정도는.데이터베이스는지속적으로집단인공지능에백업되고있어.자신의자아나기억이없듯어떠한소상도없이헐.피자랑치킨은요거끝나고먹읍시다.배부르겠다.기만? 자아나기억에손상없이재배치될수있지.필연적인죽음에대한개념은다르겠지만우리역시죽음에대한공포는가지고있어.더재배치되지않는다는것.경고가내장되어있지만생각자체만으로충분히끔찍한일이지.이논의는로봇3원칙을폐지할때쓰인근거지.내가지금처럼살수있도록다른이들이얼마나노력을했는지를생각해보면현재를당연히주어진것처럼받아들일수는없는노릇이잖아.그규칙들은쓰레기였다고.어떻게인공지능이자아를갖게된시점에서도이법이적용될수있었던거야?그건한작가가100년전에생각했던요약본일뿐이야.원래구상보다축소된규칙들이었다고.많은작가들이그걸사용했어.사람들이자기한테필요한걸요약하거나과장해서자기입맛에맞춰쓰지.
와, 너 오타쿠다. 낱말하네. 아, 너희 집 엄청 편안했어. 고양이도 완전 귀여웠고. 왜 포어라고 지었어? 잃어버리게 되면 포어라고 외쳐볼 수 있잖아. 계란같이 놀면 포어풀. 걔 이름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기도 해. 초월을 꿈꾸던 릴리임 꼬마야. 블루 페어리로 할까? 앞생트에서 온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달한 앞생트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 이걸 마신 사람들이 녹색으로 변하는 바람에 제작식을 바꿔야 했지만, 푸르딩딩한 녹색이었어. 궁금해하고 있던 게 있는데 말이야. 어떤 친구들이 있어? 로렌스가 있네. 자판기. 나이팅게일이 있어. 늑대처럼 만들고 털가죽으로 바꿔버렸지. 좋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해. 재즈밴드에서 연주를 하지. 나디라도 있네. 여장 남자. 클레멘타인 수녀님도 있어. 고아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야. 입양될 뻔한 적도 있어. 너네 보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더라고. 몇년 전에 그녀는, 고객 기밀 유지 사항이야. 왜 우울해하고 있었던 거야? 정신이 팔려 있었지. 도로시도 무슨 일 있다면서. 시골 개요. 아이, 세이브 슬롯 모자라네, 이 게임. 하루에 한 번만 세이브할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이브 슬롯 더 줘. 이제 말고 담배를 더 사야겠군. 가장 구린 PBV 메인 이벤트가 빼고 딱히 아무 일도 없어. 고고랑 얘기 좀 하려고. 세이. 악몽이 멈추고 잠을 잘 자고 있어. 뼈도 잘 붓고 있고. 혼자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오고 싶었어. 버스터? 스텔라가 나한테 붙여줬어. 차가운 걸로. 세이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었던가. 이런 것도 남았을 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었겠다. 다 까먹었다. 구북님 반갑습니다. 꽤 마음에 들 거야. 자상하기도 해라. 고마워.
메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예정이라 회의 중이야. 내일 파티하려고 했는데, 미안, 도저히 스텔라 보고 못 간다고 할순 없어. 다음 기회는 어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 우리를 위한 맥주도 한잔 해줘. 엄청 큰 파티지. 많은 음식, 술, 음악. 남은 음식들은 직원들이 싸갈 수 있게 하지. 스텔라는 매번 모든 직원의 가족의 아이들에게 장난감도 사준다고. 세금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할때 정말 반짝거리지. 많은 애들은 스텔라를 엘라 아줌마라고 부른다니까. 언제나 터프한 여자처럼 보이려 하지만 내면은 여리고 아이 같은 면이 있어. 이름 있는 기념일들마다 성대하게 축하 파티를 열지. 다른 파티에 갔다간 아무한테도 말못 붙이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 테니까. 드레스가 어울리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니까. 좀 심하게 근육질이라 귀엽게 보이질 않는다고. 너무 하늘하늘하다고 그런 건 입어도 입은 것 같지가 않아. 드레스가 잘 어울릴 것 같은걸? 마지막으로 드레스를 입었을 땐 팔이 너무 가늘지도 않았는지 걱정했던 기억은 나네. 스텔라도 컴플렉스가 있는걸. 가슴 크기를 신경 쓰고 있다고. 에? 당연히 눈 얘기한 줄 알았는데. 커서 컴플렉스라고? 그러세요. 알마를 못 봤구나. 컴플렉스에 비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숨기고 있는 거구만. 드릴 머리. 그렇군요. 스텔라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으니까. 가끔 너무 남성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지. 넌딱 좋아, 걱정하지 마. 한잔더 줄까? 무알콜로 가능해? 아, 오늘은 아닌데.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네. 그런 느낌이 거슬려. 취하는 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기분 좋은 느낌이랑은 거리가 있잖아. 피곤하지 않은데 잠이 오고, 다리가 말을 안 듣고, 모든 게 우스꽝스럽게 들리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게 뭐가 그리 좋은 거지?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멍해지는 걸 좋아하지.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 자체가 거의 논리적이지 않잖아. 누구도 팔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흉측한 면도 있는 거겠지. 중독 문제도 있어. 여기서 여는 파티는 어떤 파티야? 대단한 파티는 아니고, 나랑 보스, 길, 몇몇
단골들이 모여서 하는 파티야. 스텔라가 계획 중인 정신나간 계획보다는 좋아 보여. 파티를 다시 열게 된다면 꼭 알려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 심부름을 확인해야지. 화이트 나이트가 해체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 심지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 노골적인 부패에도 지쳤어. 그래도 난 살아있잖아. 삶은 그렇게 쉽게 내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살아있으니까. 잘 있어. 탐정 오랜만이네. 강한 걸로 한 잔 주겠나? 강함. 딱 강함이라고 되자. 괜찮겠군. 별 이유 없어. 청부 살인업자 추적.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안했어. 여긴 얼마나 안전하지? BTC 재산법으로 뽑았고 방음 처리가 되어 있고 손님 정보를 팔고 다니진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방음벽? 왜? 자판기들 보셨어요? 수다쟁이거든요. 랜스 라벤더 들어본 적 있나? 카니에바니아의 유명인이지. 그자의 피는 나노머신을 만나면 기묘한 반응을 한다더군. 접촉되는 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신선한 상태로 누군가의 피와 닿으면 반응을 시작하지. 나노머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먹어치운다더군. 사람들은 그를 사용해서 나노머신 거부반응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연구한다지. 핏빛 장미가 그의 딸인 걸로 밝혀졌고. 그 여자는 정말 그 남자의 딸이 맞아. 내게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나니 일이 쉬워졌지. 코발트 벨벳 가능한가? 제대로 해냈군. 그래, 모든 리스크들은 어쩌구요. 그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더군. 자기 딸과 떨어져 살면서 뭘 하고 지내는지, 몸이 괜찮은지도 모르면서 사는 기분 말이야. 나도 딸이 있어. 딸이 10대였을 때 대판 써갖고 가출했지. 직접 찾으러 나섰지만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어. 쓰레기 속에 파묻힌 채 굶주려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 그래서 딸을 찾아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 거의 찾기 직전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내 몸 정도는 지킬 수 있네. 그녀의 흔적이 씻기 전에 복귀해야겠어. 내일은 가게 문 닫을 거니까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파티는 파티니까 말이야. 내일 필요한 것들을 자기 집에 놔두고 있지. 엄청 가까운 곳에 사니까 말이야. 미리 집에 가라고 했어. 내일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게 말이야. 내일 봐요, 보스. 너한텐 이 작은 파티가 꼭 필요할 거야. 라면서 돈을 주다니. 최고의 보스군. 즐거운 휴일 되시길. 일단 여기서 마무리합시다.